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K5 16부 영상에서는 경쟁 차량인 소나타와 K5의 디자인을 서로 비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이었죠. 약속대로 공식 사진이 공개가 된다면요,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라서 세부적인 사진을 볼 수가 없었는데 기아차 공식 블로그죠. 플레이 기아를 통해서 공식 사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플레이 기아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통해서요,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세부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성이 느껴지는 새로운 디자인의 헤드램프. 이러한 헤드램프를 정식명으로는 하드 비트라고 하는데요, 심장이 뛰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시켰다고 합니다. 헤드램프 하단의 안개등 자리에는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가 새롭게 정렬되었습니다. 덕분에 스포츠 지향성 차량처럼요, 디자인이 형상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력 성능과 함께 스포티한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전면부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요, 최신 차량을 보면 그릴의 사이즈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K5는요, 오히려 그릴이 더욱 작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패턴의 그릴 디자인은 샤크스킨 그릴이라고 하는데, 그릴의 폭은 좁아졌지만 가로의 길이는 기존보다 훨씬 넓어지면서 와이드하고 존재감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존 세대와 달리 헤드램프의 그릴이 연결되는 유기성이 강조되었죠. 그릴의 패턴은 상어의 피부를 연상시키는 듯한 날렵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덕분에 이전 세대보다 훨씬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그릴이 작아지면서 공기를 흡입하는 에어 인테이크가 더욱 작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에어 인테이크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디자인 중에서 그릴 하단부와요, 안개등 쪽이 커지면서 이전 세대보다 에어 인테이크의 범위는 훨씬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 그릴이 상단부 그릴보다 비중이 커지면서 낮아진 자세는 3세대 플랫폼과 함께 위풍당당한 느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은 다이내믹한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디자인은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K5의 전장의 길이를 살펴보면요, 무려 50mm의 길이가 늘어나면서요, 4905mm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또 달라진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더욱 낮아진 전고는요, 기존 2세대 K5보다 20mm가 더 낮아졌습니다. 덕분에 1445mm의 전고를 갖게 되었는데 에어로 다이나믹 스타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연결되는 디자인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스포츠백 스타일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미니 스팅어 또는 베이비 스팅어라는 별명이 어울릴 것 같다는 의견도 함께 알려드렸었죠. 이전 세대와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측면부 디자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크롬 몰딩은요, 후면부 윈도우에서 끝나지 않고 하단부에서 연결되는 디자인이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연못구름이 렌더링 사진에서 최초로 지적해서 알려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요, 유리가 트렁크 하단부까지 연결된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실 화살표 부분은 유리가 아니죠. 트렁크 위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포츠백 차량처럼 역동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K5만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롬 몰딩 디자인은 트렁크 리드까지 연결이 되는 디자인이 최초로 적용되면서 K5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아차의 디자인 실력이 글로벌 톱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도 남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디자인의 면모를 한 군데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후면부 오버행 디자인이 상당히 짧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디자인의 에어 인테이크, 뭐 에어 덕트라고도 하죠. 에어 덕트가 적용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검정 색상의 몰딩을 앞으로 길게 확장하면서요,
시각적으로 리어 오버행이 상당히 짧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전면부 역시 프론트 오버행이 상당히 짧아 보이는 디자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안개등 자리에 에어 인테이크가 적용되었죠. 역시 이 부분을 검정 색상으로 처리하면서 시각적으로 프론트 오버행도 상당히 짧아 보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기아이즈 디자인, 디자인이즈 기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 디자인을 보여준다면요. 앞으로 출시될 상위 차량에서는 과연 어떤 디자인을 선보이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이라면 후면부의 경우 테일램프와 범퍼에 조합된 부가적인 디자인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K5의 경우 기존 제조사가 시도하지 않았던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의 디자인을 리어램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재해석했죠. K7 프리미어에서 최초로 선보인 점선 디자인이 K5에서도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K7에서 처음 선보인 점선 디자인은 처음에 상당히 어색하게 보였지만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눈에 익숙하기 시작하면요. 어색함이 없어지게 되는데 K5에 적용된 점선 리어램프 디자인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바깥쪽의 점선이 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지루하지 않고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테일램프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요. 범퍼 좌우에 적용된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과 마름모 뭐 형상의 듀얼 머플러 그리고 머플러와 머플러 중간에 커다란 스키드 플레이트가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마치 차원이 다른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요.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처럼 역동적인 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보면서 사실 흠을 조금 잡고 싶어도 따로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아이스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흠을 하나 잡는다면요. 테일램프가 측면부로 조금만 더 확장되었다면 더욱 멋질 것 같은데요. 일부러 잘린 듯한 디자인을 적용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뭐 K7이나 그랜저와 같은 상위 차량을 배려하기 위했는지 이런 디자인의 의도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수평 디자인이 적용된 강직한 느낌의 실내 디자인은 예전에는 뭐 BMW와 많이 닮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는 아우디와도 닮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기아차만의 감성을 적용한 것이 이번 K5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색깔을 이제는 분명하게 갖춘 것 같습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연결되는 듯한 일체형 디자인이 적용되었지만 더뉴 그랜저와는 달리 경계가 구분되는 일체형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센터패시아를 포함한 운전석 공간과 조수석 공간을 서로 분리하면서요. 세련된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12.3인치의 시원한 대화면이 제공되는 클러스터의 계기판입니다. 날씨와 시간에 따라서 시각적인 모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맑음, 흐림, 비, 눈 등에 따라서 화면이 변경되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입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해보면 마치 미래와 현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버추얼 코피 계기판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적용된 소재의 질감에 있어서는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가 적용되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의 소나타와 서로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의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최신 차량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내비게이션의 크기만 커져도 실내 공간이 이렇게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보라색상의 폰트가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은
음성인식 차량 제어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연막구름도 직접 사용해봤죠. 창문 열어줘, 바람 약하게, 성에 제거해줘, 통풍시 특혀줘, 뭐 이런 기능들을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편의사항은 국내 제조사가 글로벌 제조사 중에서도요 가장 잘하고 있는데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내비게이션 하단부의 송풍구 디자인은 유출된 사진을 통해서도요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오돌토돌한 느낌의 메탈 재질을 적용하면서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층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조기 디자인은 하이테크한 감성을 제공하죠. 고성능 필터가 제공되면서 미세먼지까지 공조기의 창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역시 이전 세대와 함께 비교해보면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변화의 새로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식 변속기가 전자식 변속기 다이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기아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다이얼 방식은요, 현대차의 버튼식 방식과 차이를 두고 있는데, 기계식 변속기에서 변경되다 보니 현재까지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현재 지금에 보면 최신 차량에서 어느 정도 사라졌죠. 그리고 오토홀드가 기본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7부 영상에서는 이전 세대인 2세대 K5와 새롭게 곧 출시될 3세대 K5를 서로 비교해봤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좋은 사진을 제공해주신 플레이기아, 기아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5는 4가지 모델인 가솔린 2.0, 가솔린 터보 1.6, 그리고 하이브리드 2.0, LPI 2.0을 제공하죠. 외부 디자인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차이점을 중점으로 장점과 단점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차 소식을 포함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